방탄소년단이야. 들어오기 전에 미리 뽑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 하하 형 팀 하고 싶었어요. 팝콘 짤 수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비싸대기만 하고. 질서. 오케이. 열심히 하겠어. 경기야, 이제 시간. 착! 야! 주먹을 부르는 애교 1인자를 선택해서. 목이 따뜻해요! 뚱뽀또, 뚱뽀또. 똥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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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어마어마한 자, 다음 누굽니까? 지민갑니다. 지민이가 네, 눈이 굉장히 끼가 많은 눈이에요. 맞아요. 준비 시작! 변태. 오, 변태. 됐어요. 이거 하겠습니다. 변태 하겠습니다. 아니야, 계속 얘기하세요. 돼지? 네, 아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돼지? 돼지. 자, 일단 변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까봐. 아니요, 본인 얘기일 때 변태라는 거예요. 저요. 아, 저 멤버들의 얘기입니다. 어, 멤버들의 얘기. 부피 씨. 오늘 되게 못됐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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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멤버들 얘기. 누가 변태, 변태입니까? 변태, 변태. 저희 멤버들이 좀 변태인데, 네. 약간 세 종류의 변태들이 있어요. 아, 야, 언제 삼종으로 하나였잖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제가 이 B 씨랑 네, 재호 형이랑 이제 같이 방을 쓰는데 룸메이트입니다. 네. 재호 형이 어? 창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네. 어? 창문 앞에. 네. 근데 딱 자고 있는데 진짜요? 진짜 이러고 네, 자고 있었어요. 아,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쓰다듬었다. 네. 근데 그걸 본인은 몰라요. 네. 네. 근데 자는데 계속. 좋네. 좋다. 좋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왜 그랬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저 쌓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의 어떤 본능이니까. 예. 아니면 습관적이라든가. 예. 아니, 근데 저도 진짜 모르는 게 네, 잠결에 그래가지고. 근데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어머님이 만져주셨어요. 습관이 맞아요. 만져주시면 약간 잠자는 게 있는데. 나 거기 습관 때부터 세 살벌이 여태까지 왔다고. 아, 이 친구 이거. 근데 실제로도 좋아해요, 약간. 아, 좋아. 아니, 좋아해. 아니 그 좋아. 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만지는 거? 아, 약간. 아니, 안 좋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좀 쓰다듬고 이러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변태네. 이상한가? 아, 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하 씨도 자기 몸에 뽀뽀하잖아요. 네. 네. 자기 몸에 맨날 술 먹으면 뽀뽀해요. 네. 진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막내인데. 어, 막내. 저 친구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향이 되게 민감해요. 향에? 그래서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모아요. 어. 아, 어, 여자 화장품을 모으는 거예요? 이 여자 향이 나는 화장품을 모아. 어, 그래요? 야, 이거 향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향수만 제가 먹니? 제가 향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이게 어, 향수나 뭐 향초나 뭐 화장품 이런 것들 좀. 남자 많이... 화장품입니까? 여자. 아니. 아니 많이 남자.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룡이에요, 공룡. 되게 약간 향수 같은 거 되게 남자 거 여자 거 안 가리고 되게 많이 먹어요. 아니 아니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향이 예민하니까. 왜냐면 저도 옛날에 여자 향수 중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약간 꽂혀가지고 여기 좀 뿌리고 자고 그랬었어요. 향이 좋아서. 아, 자기가 다 안 생겼다고요? 되게. 그게 왜 이상해? 아니 그게 그리고 아니 페버스도 있고 많은데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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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약간 네, 그 향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살짝 뿌리고 잤어요. 어. 그게 뭐 이상한 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리고 그 다음 변태는 누굽니까? 마지막 종류의 변태는 예, 큰 형들인데요. 어, 큰 형들. 진영하고 레몬 형인데, 이분들은 진짜 그냥 변태. 오. 아, 그냥 변태예요? 아까 뭐 깨우는 거 보시듯이 좀 변태. 아, 그냥 행동하는 아, 모든 게. 좀 변태. 아.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 못 합니다. 저도 인정 못 합니다. 아니, 어떤 종류의 변태? 뭐 네, 서로 각자 몸을 만져준다든가 뭐 이런 거. 어떤 거? 아니, 몸에 냄새를 맡는다든가. 변태라고 했을 때 뭐 다 쓰면 뭐가 있으니까. 예. 근데 말리면 안 돼.
말해, 맡고 싶지 않아. 미안해, 미안해. 아, 레알이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자, 한 명만 보냅시다. 네, 지인을 보낼 겁니까? 랩몬. 야, 아니야. 야, 딱 봐도 지인을 랩몬. 랩몬 보냅시다. 랩몬. 사실, 변태로 하면은 랩몬이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이런 친구 약간 천재 느낌 많은 친구들이 진짜 변태거든요. 아, 그럼 저 형의 특징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걸그룹 때 이름 다 알아요. 아! 머리가 좋으니까, 암기력이 좋으니까. 예. 네. 그리고? 다른 특징이요? 예. 네. 자. 진영해. 다 왔어요. 예. 네. 거의 다 왔어요. 네, 뭐, 하나만 딱 하면 돼요. 예. 네. 형! 저희가 이제 레알 뺏겼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예.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이거예요. 뺏어요. 아니. 아, 저희 작업실이. 예. 네. 이제 래퍼다 보니까. 뭐 하는 작업실? 아, 작업실 있는데. 아, 예. 아, 작업실.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 니가 컴맹이라 그래, 친구야. 아, 멈추나요? 어, 여기서. 아, 사실. 컴퓨터 쓰지 마. 남자라 하루 와요. 아, 저는 그걸 대비 컴퓨터가 세 대나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 사실 그거는 저는. 우리 랩몬이 지금 몇 살이죠? 22이면 한창이야. 지금 뭐 내가 볼 땐 그거는 한창 볼 때입니다. 네. 맞아요. 자, 랩몬에게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아, 좋은 건지 이거 안 좋은 건지 아니 이거는 뭐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네, 랩몬이... 아니 랩몬이 야동 매니아인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아 그러니까요. 야 22살에 제가 까라놓은 야동 제가 까라놓은 본인들도 다 봐요. 아니 그러니까 아, 뭐 얼마 하루에 일주일에 몇 편 정도 아, 저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아 찍을 나이죠.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런 거 좋아요. 좋대. 자, 우리 괜찮아요. 다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 예. 그 공유 좀 해요. 아,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자, 랩몬. 네. 아, 랩몬. 랩몬 한 거 아니었어? 아, 그래요? 랩몬 한 거 아니야? 어. 준비. 시작. 아, 나고, 요절, 세계 평화. 세계 평화? 네. 오. 요절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요절. 아. 어. 아 제가 이렇게 뭘 이렇게 어. 별명이 이제 파괴신이라고 뭘 자꾸 부셔요 옆에 아~ 예를 들면 이제 선글라스를 새로 샀는데 아~ 이제 그 사고 이제 처음 이제 낀 날에 이제 선글라스 다리가 혼자서 부러진다든지 혼자 부러져요? 네 아니면 뭐 쇼핑백이 그냥 들고 가다 터진다든지 아 약간 그런 사고가 있구나 진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게 좀 피해를 많이 줘갖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이제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우리가 네. 왜냐하면 저는 뭐 미신은 믿지 않습니다만 네, 네. 말이 또 씨가 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이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얘기 말고 나고 취소하고 퇴퇴퇴 하세요. 네. 그리고 나고 듣겠습니다. 나고. 네,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이제 멤버들이 참 못해준 그런 얘긴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네. 이제 데뷔를 그 컴백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맨 앞자리에 다 리더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가 나왔는데. 이제 차가 놓고 그냥 간 거예요, 저를. 어, 진짜요? 네, 그래서 30분을 제가 거기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요? 시계 핸드폰도 차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당연히 저희 쪽에는 차 두 개 들고 왔는데 네. 저희 쪽에는 아, 저쪽이 탔겠지. 관심이 없었어, 뭐가. 아, 저쪽이 탔겠지. 리더인데. 아니, 그게 아, 원래 뭐. 말을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사라져버려. 아, 내가 화장실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근데 핸드폰을 놓고 가가지고 울라 그래. 아니, 울라 그래. 머리도 제가, 머리 제가 하얘가지고 그 지하주차장, 언론사 지하주차장에 경비실 찾아가서 그 사인 한 다음에 네. 그 옆에 박근혜 대통령님 사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옆에서 사인하고 전화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찾아왔어요. 아 사인을 해준 거. 아, 네. 아. 나는 랩몬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그 래퍼로서의 네. 그 본인의 걷는 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 사실 옛날에는 되게 막 뭐 이제 아이돌 제가 원래는 그냥 음악을 혼자서 하다가 아이돌로서 데뷔를 했는데 저한테 실망하신 분 되게 많았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이제 아이돌 데뷔했냐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돌이 무슨 힙합이고 무슨 랩이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사실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했었어요. 내가 그래서 아이돌로 어쨌든 데뷔했었던 내가 막 증명을 해야지 음악으로 막 뭘 막 보여줘야지 막.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희도 이제 팀이 조금씩 잘 되고 지금 드는 생각은 물론 뭐 랩이고 뭐 힙합이고 그런 단어들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그런 것도 저 사랑하지만 그냥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그냥 그걸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제가 계속 랩을 하고 그냥 음악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제가 계속 영감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멋있어요. 자, 우리 랩몬 하나 뺏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 멋있어. 아, 랩몬이 향이 좋네요. 네.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아니, 랩몬이 네. 말을 네. 제가 그 항상 저는 논리 이런 네.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논리 있고 조리 있게 말을 참 잘하네요. 네. 자, 네. 우리 정국. 네. 기대합니다. 준비, 시작. 털. 엉덩이. 가위. 변태네. 변태가 있어. 털, 엉덩이, 가위. 엉덩이 듣겠습니다. 아. 내려도 돼. 네, 제가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사실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긴장 풀려고 멤버들 엉덩이를 자주 만집니다. 어, 있네. 팀에 한 명씩 있다? 네. 저도 사실 엉덩이 매니아입니다. 아, 네. 저도 엉덩이를 서로 만져줘요. 그럼 서로 한번 만져줘. 아, 아주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니, 서로 한번 만져줘. 저 다른 스타일. 저... 아니, 형인데 어때? 한번 만져줘. 야, 너무 갖다 대면은 그렇지 않지? 아니야. 어떤 식으로 만져요? 이렇게요. 아, 아직 초보네. 반대로, 반대로. 나는 이게 네가 맞아. 오프닝 때 런닝맨 이렇게 찍을 때라든지 무드 찍을 때 저는 이게 딱 두 알을 잡고 정말, 정말. 널 좋아한 거야, 지금. 진짜. 저 항상 좋아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독특한, 독특한 친구들이 참 많아. 너랑 형이랑 비슷하다. 자, 우리. 우리 뭐 나오죠? B. B. 네, 기대한다. 준비 시작! 코끼리 그리고 속눈썹 그리고 땡땡땡 코끼리 속눈썹 코끼리 코끼리 듣겠습니다. 코끼리 네? 코끼리 종류가 많아. 코끼리 27세 지금? 코끼리 코 아니요 제가 일로 와봐 비 아, 제가 신체적으로 좀 타고난 게 많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팔에 네. 코끼리가 네. 생겨? 코끼리가 생긴다고요? 어디 생겨? 봐봐. 이게 봐봐. 점이 두 개 있잖아요. 어머 점이 있어. 이렇게 하면 코끼리예요. 우와. 우와. 오 코끼리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끝입니다. 그리고 뺏을까요? 속눈썹. 속눈썹. 길어요 제가 많이. 속눈썹이? 네. 저보다 이긴 사람 못 봤어요. 어? 몇 살 길이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진짜 옆으로 진짜 카메라 대고 한번 보여줘요. 옆으로. 오 진짜 기네. 진짜 기네. 어 코끼리 한번 더 보여주세요. 와 코끼리 아저씨다. 잠깐만 가만 있어봐. 이거 토번스보 같은데? 이거 아까 전에 입은 이거. 인도 코끼리네. 잡아봐요. 어? 이게 선생님 아니에요? 잘하네. 아, 이쁜 거 썼네. 좋았습니다. 자, 자 다음 코너는 사실 원래 저희한테 이런 코너가 없었습니다. 네. 방탄이 알고 싶다. 야, 진짜. 이렇게까지 편애를. 스페셜 코너를 만들 정도입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탄이 하면 알고 싶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스페셜 코너, 방탄이 알고 싶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저희 제작진 미리 뽑아놨죠? 네. 아이고, 진짜 성의 있게 되네. 자, 방탄소년단에서 실세는 누구인가요? 오. 순위를 매긴다면? 이거는 랩몬 형이 답해주시면 되고. 아, 랩몬? 저희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케이. 실세. 뇌생남? 이거 사실 실세는 슈강이 1위에요. 오. 어떤 점에서요? 뭔가 이제 항상 저 이 약간 술에 취한 듯한 말투. 아. 모두를 압도하는 저. 직권이야, 카리스마. 누가 말해도 뭐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우선 슈강이 1위고요. 꼴등은 누굽니까? 꼴등은 아무래도 저희 뒤에서 저를 변태라고 해주신 지민 씨. 지민? 막내가 아닙니다. 네. 막내가 아닌데 저 친구가 꼴등이에요. 네. 나머지는 뭐 들을 필요 있겠어요. 지민 씨, 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굉장히 차태현 씨랑 맞잖아요. 잘 맞아요. 귀엽죠? 여자 뒤지 말 거야. 알겠습니다. 진짜 귀엽게 생겼다. 자, 다음 질문. 초심을 잃은 멤버는? 데뷔 초와 제일 다른 멤버? 이거는 진 씨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한테요? 네. 초심을 잃은 멤버는 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뭐가 그런가요? 아니 친구가 그 분명 데뷔하기 전까지는 분명 형 이러면서 되게 잘 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야 그건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향이 뭔데요? 오~ 진짜요? 향이 뭔데요? 진짜요? 진짜? 제가 그런 적 있나요? 와, 응? 아니, 한번 과장해봤어. 연기. 웃긴데요?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냥 제가 뭐 말하면은 아 뭐. 아, 뭐, 그건 뭐, 그냥 그렇게 넘기면 되죠. 옛날에, 어, 형 알았어요. 그럴게요. 그래, 그, 좀 서운할 만한. 둘이 몇 살 차이죠, 지금? 세 살 차이. 아, 세 살 차이면. 그만큼 그 사이 동안 워낙 친해졌다라는 또 네, 뭐 네.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둘이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이죠. 아, 그럴까요? 네. 한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네. 그럼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아, 이게 좋은 시간이야. 우리 진짜. 갑자기 주먹 다짐 아닙니까? 너. 여러분, 옛날 뭐, 당연하지 않죠? 당연하지. 오! 여기서 더 강력한 당연하지를 선사하는 분에게 네. 레알 두 알을 드립니다. 아, 레알 두 알? 어, 그럼 어째서 어, 같은 팀인데요? 아, 같은 팀이에요? 자, 일단 두 알 주세요. 이거 책임져. 잠깐만, 책임지셔야죠. 그만해. 아, 책임지셔야죠.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점. 자, 그러면 진 씨가 들어오고 제이홉이 형이죠. 제이홉. 네. 아, 이게... 네. 자, 아. 준비. 아, 우리 또 뭐 네. 있죠? 지난번에 러브 당연하죠. 아, 러브. 네. 러브. 아, 자, 우리 시범 자. 형 루키지.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러브를 드리고. 아니, 말만 해도 루키야 이거. 자, 손 말이 없는데. 자, 동생부터 준비 시작. 반말해야 돼요. 야. 야라고. 야. 야라. 야. 어서 가. 춤으로 나 무시하는데 오. 계속 지적하는데 몇 번씩 키는 거 알지? 현상 알고 춤 담당이잖아 넌. 당연하지 해야지. 당연하지. 저는 좀 숙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웃음 봐. 너 뭐 화장실 안 하기로 화한 게 안 시키지. 야, 이런 게 세거든.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많이 난다. 아, 안 하기로 했잖아. 들어오나? 자, 이 친구. 빨리 들어와. 인정하면 안 돼. 거기 시키니까. 거기 시키니까. 됐습니다. 자, 제이홉 두 알. 자, 다음 질문. 솔직히 이 멤버는 연애병에 걸린 것 같다는 멤버가 있나요? 제가 대답해도 돼요? 네. 대박. 네. 누굽니까? 아, 참. 본인이십니까? 전정조. 나? 저요? 막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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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뭔가요? 요즘 들어 모든 형들이 말하면 왜? 오. 내가 하는데 왜? 오. 자, 너도. 미연 성격이 생겼어. 자, 네가 그래. 같은 정규 앞으로 가고 나오세요. 네가 그래, 네가 위 가고 나오세요. 자, 손 잡으시고. 이번에 정국이부터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 나. 아, 저 죄송한데요. 제가 야자 타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야자를 미리 깔고 그냥 질문만 하세요. 나이게 많은 것 같아요. 적당해. 요즘 인사 잘 안 하지. 오, 당연하지. 아니, 형님! 너한테 인사할게. 니가 계속 당한데, 지금. 자. 요즘, 그래도 후배분들이 인사를 오면 다 쉽지. 오. 당연하지. 그냥 쳐, 일단. 사실도 아닌데, 뭐. 난 사실이에요? 물 끊겠어. 자, 우리 팀이지. 아니. 오케이. 강한. 내가 드디어였어. 코치해줘도 돼요? 화장실 향기 안 시키지. 화장실 향기 안 시키지. 화장실 향기 안 시키지. 그만아! 괜찮아. 환기 시키면 되지. 잘했어. 잘했어. 해볼지도 이거 생각해. 계속 뿌려. 정국이 하나를 갖고 오도록 해. 아, 가능할 게 있나, 우리? 아, 야, 우리 너무 웃겨, 우리야, 지금. 자, 부드러운 질문. 다음 질문. 지민 오빠 겨드랑이의 진실, 제모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왜 다 우리예요, 안 좋은 거. 다 우리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아, 지민 씨가 겨드랑이 털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활동할 때 없었어요? 제모했나요? 제모하지 않았습니다. 제모한 적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아, 정말 있어요? 어. 정말 살짝 볼게요. 네.
어우, 수북해요. 아, 진심이에요. 정말입니까? 아, 욕심날 정도입니다. 정말이에요? 잠깐만요. 저분, 에나 씨, 푸짐합니다. 네. 잘 부르셨나봐요. 네, 아주 푸짐. 아니, 근데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뷔 초 땐 지민이가 없었어요. 안 났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지금 몇 살인데? 지금 21살입니다. 아, 그럼 19살 때까지 털이 없었다? 네. 털이 아무래도 좀 적긴 했죠. 오, 야, 2년 사이 인터에 하다고? 이제 거의 언제 좀 할 텐데. 예나 씨, 엄청나답니다. 자, 제이미. 어우, 혹시 화양 연화 활동하면서 반바지 길이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아, 이거 있어요. 바지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들의 이제 고충 같은 걸 알 것 같아요. 아, 다시 줄어갖고. 네, 거 점점 막 이렇게 줄어가면서. 아, 이게 빨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아, 하나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네. 어쨌든 팬들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팬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뭐, 그런 된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활동 끝나고 주무실 때 사장님이 조금씩 밑단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인기를 위해서. 네. 어찌됐건 뭐. 네네. 네. 팬들이 좋았다면 네. 너무 좋은 거죠. 마지막. 방탄을 탄생시켜주신 방시혁 PD님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기회 되면 뒷담화도 한마디씩요. 아, 이거 좋아.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성대모사 할 줄 있는 사람 있나? 아, 제 멤버들 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PD님이, 성대모사는 아닌데 PD님이 하는 동작이 있어요. 맞아요. 기분 좋아. 노래나 그런 거 들을 때 노래가 너무 퍼펙트하다, 너무 좋다. 이거 완전 우리 곡이다. 왜 이렇게 수다를 차고 해.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이렇게 쳐요. 진짜? 제 PD님. 진짜 PD님. 상상이 안 간다. 처음 회사 왔을 때 그래도 오너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처음 녹음실에서 봤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여기서 다 깨졌어요. 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사장이라 해도 이런 건 좀 불만이다. 숙소에 뭘 바꿔줄 수 있다. 진. 그 저번에 녹음실에 있을 때 방 PD님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진아 개인적으로 이번 춤 어떠니? 아 이번 춤 되게 뭔가 예전 춤에 비해 조금 더 뭐 편해지고 뭐 동작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해봐 그래서 저는 춤이 조금만 더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다고 네 의견 반영해 주겠다 해서 나온 게 이번 쩔어 춤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빠른 춤 처음 봤어요? 저기 카메라 보고 아 레알? 레알 갖고 와 레알 좋다 아 웃겨라 표정 아주 아 진짜 웃겨 아 웃겨라 자 그러면 폭론 그만하고 혹시 여자 아이돌한테 제일 뭐 대시 많이 받거나 진짜 인기가 좋은 멤버가 있다거나 전화번호 제일 많이 따인 멤버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왜 그런 거 얘기 좀 해봐요 합시다 저희 근데 네. 진짜 방송 가면 사람들 되게 불편해요, 저희. 왜? 모르겠어요. 약간 저희가 항상 대기실 안에 이렇게 갇혀서 있거든요. 형들이 안 시켜서 그러나? 아마 그게 좀 이유가 있네. 아니, 사실 폭로 가고 해명하면 안 돼. 제가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방금 안 했어. 확인 시키라고. 내팔라고 없어. 화장실 확인 시키라고. 왜 그래? 아니, 예, 그렇죠. 자, 이제 하겠습니다. 아, 알았어요. 오케이. 자, 저는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안 나면 이상해. 인정합니까? 다들 똥 싸면 냄새 나. 내가 거기까지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 귀여워. 진짜 먼저 시작한 건 그쪽이에요. 그쪽이래. 자, 알겠습니다. 그쪽이에요. 미안하다. 자, 그러면 여자 아이돌의 연락처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네. 옛날 처음 없습니다. 옛날에 뭐 연습생 시절에 뭐 이렇게 친하고 이랬던 우리 랩몬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신기한 게 저희 7명 다 어디 한 번도 다른 기획사에서 온 애가 없어요. 다 저희 다 첫 직장이에요.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저희는 되게 안 불편해하는데 진짜 불편해요. 아, 불편하신다기보다 약간 좀 아, 쟤네는 맨날 쟤네끼리만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다가가기 약간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좀 친해지고 싶은 걸그룹이 있다. 오케이. 이 정도는 그치.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너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얘기해. 제가 지금 각자 줄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얘기하면 빡빡빡빡빡빡빡 끝내야 돼. 근데 이게 중간에 타이밍 끊기면 그 팀 거를 뺏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자, 준비! 두 점부터 하면 안 돼. No!
칼이지 칼이야. 나 준비 시작. 레드벨벳 소녀시대 전부 다 전부 다 하나. 와. 정국이. 자, 다시 앉아, 다시 앉아. 자, 우리 시간 없습니다. 빨리 앉아야 돼요. 자, 다시 준비. 네. 다시 갑니다. 준비 시작. 얼른 딱 넘어가지 마세요. 네. 준비 시작. 레드벨벳. 소녀시대. 소녀시대. 레드벨벳. 소녀시대. 아이유. 오. 자, 이렇게 한 사람 찝으니까 좋네. 아, 좋다. 이제 도착 말고 레드벨벳 누구? 그렇죠. 레드벨벳 누구? 우리 나 소녀시대. 자, 한 명씩 이름으로 갑니다. 한 명씩. 야, 야, 아예 다 들여라. 잠깐만요. 아예 다 들여라. 잠깐만요. 다 들여 그냥.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저희 야만 TV의 포장한 코너 우리 랩몬이 좋아하는 야동 타임을 시작해. 자, 어떤 분부터? 저쪽이 네 명이니까 저쪽 패턴 하나. 오케이. 자, 이제 우리 팀한테 좀 중요한 팀이에요. 자, 저기 위에 하수 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의 승패가 결정될 겁니다. 네. 자, 이, 여기서 우승을 해야지만 잘못해요. 우리가 또 네. 뭐 5만 원 다 나가요. 그 푸짐한 상품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진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두 명 안 붙었으면 하는 두 명이 붙게 했어요. 정국. 아, 그래요? 정국 씨 하나 네. 네. 가져가세요. 야.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야동 메이킹 시간. 네. 지민군부터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수 위로. 제가 뭐 내가 봤을 때 이쪽 팀에 지금 에이스가 둘이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에이스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내 취향에 맞으면 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려고 춤을 준비했는데. 나 춤. 이상하게 반대편에 있는 상대 팀이랑 같이 준비를 했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피처링 도와주면 됩니다. 아, 도와주면 됩니다. 네, 네. 하나 우리가 더 잘 추면 네. 우리가 가지고 되는 거예요. 자, 음악 준비했으니까 누가 더 잘 추나? 이제 있으면 춤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뮤직 스타트. 지민군 지금 너무 좋은데 네. 지금 너무 좋아요. 딴 거 없습니까 여기에 하나 보탤 거? 이 똑같은 노래 약간 코믹으로 좀 할 수 있을 게 있어? 네? 지민이 잘하잖아요 그런 거. 코믹으로요? 예. 코믹 잘해요. 지민이 자 그럼 제가 그럼 최선을 다해서 네. 이 노래 그대로의 예. 뮤직 스타트. 두알 드립니다. 두알 드립니다. 우와, 자, 이거 진짜 이거 또 너무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얼굴을 자, 일단. 와, 이거 저희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준비해온 야동 네. 누가 나갈까요? 너 하나요? 나가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오케이. 아 저기 진짜 AOA 지민 선배. 오! 진짜요?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아 프리 랩스타 시작. 컷!
아침은 집어! 비슷해. 비슷하다. 손때도 윤택배는 깡패. 파파파파파파파 샴핑. 마치 참, 아, 참네.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받아. 쇼미더머니 바스코. 바스코. 오케이. 바스코. 오케이. 네, 이거. 하겠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바스코. 모두 다 알지. 내 스타일은 간지. 너는 마이크로폰 등 간지. 다 알지. 난 알지. 모두 다 알지. 내 스타일은 아니. 나는 마이크로폰 등 아니. 다 알지. 난 알지. 전국에. 전국이가 지금 왔어. 지금. 전국이 왔네. 헤이 첼시 섹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어? I'm pretty rap star. 문드파 문드파. 빅부레. 머리 어깨 문드파 문드파. Thin waist 빅부레. 꽉끼는 청바지. 초콜릿 색깔 피부까지. 꿀벅지 눈이 전부 돌아가. 문드파 문드파. 빅부레. 눈이 자꾸 돌아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국이. 잘한다. 우선 저희 팀의 기세를 몰아서 아, 나가서 정말 해야 될 것 같아. 기세를 몰아서 야 벗었어. 아까 멋있는 춤을 췄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는 걸그룹 댄스를 걸그룹 댄스를 좋아 자, 음악 준비됐습니까? DJ 스모크 뮤직 스타트. 근데 우리 제이홉이 표정이 굉장히 좋아. 표정이 너무 좋은데? 진짜 맑아. 제이홉 두 알. 이야! 너무 뺏기나. 야 이제 없어. 그럼 잘한다. 그럼 제가 이 춤에 그래서 그 혹시 프리스타일 분 아 춤 안 춰요 절대 안 춰요. 그 스타 그거에 그 드라군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당황하는 표정 봐라. 이 친구가 연기가네. 난 연기 한번 해봅시다. 예. 저요? 예? 자, 근데 우리 진 씨한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스타크래프트의 드라군 그거 뭐 비슷하게 하려고 그랬죠. 모사. 아, 아니요. 그러면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오케이. 행동은 말이죠. 보고 만약에 우리가 반응이 시원찮다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운 연기죠. 되게 좋아. 어이없다는 분야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표정이 했네. 부끄러우니까 혹시 세이 형 모자 좀 빌려주세요. 안 돼. 얼굴 봐야 돼. 얼굴 봐야 돼. 아 이게 얼굴을 안 보면 의미가 없어. 노 해줘. 노. 다 쏠려가지고. 노. 단어. 예. 잘한다. 드라군이 현재 움직임이 좋았던 게 그냥 이겨?
좀. 아니, 가만있어봐. 아니, 이걸 또 우리 진, 이거 드라곤 말고. 뭐 딴 거 준비한 거 없어요? 아 저는 아. 그 세상에서 개인 여세일 없는 사람으로. 아 진짜? 놀라는 연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 드라마 연기 있죠?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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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오렌지 주스 우리 써먹게. 오렌지 주스 한번 해.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알죠? 그래 그 그래. 화면은 하나 둘. 아 이거 만약에 이걸 잘하면 내가 3개 줄게. 이거 진짜로 해. 야 3개. 아 저 이왕 하시는 김에 문 열고 들어와서 하세요. 아 예. 저희가 좀 기대 좀 잔뜩하게요. 야 이거 준비되면 들어오시면 돼요. 아, 이 친구가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미안해. 아니, 눈물은, 눈물은. 잘생겼어. 제일 낫다. 제일 잘생겼어. 어, 제일 잘생겼어. 큐! 진이야, 네가 방탄소년단에서 빠진대! 야만, 기비! 큐! 진이야, 네가 방탄소년단에서 빠진대! 두 개, 세 개는 못 미쳐. 세 개. 세 개는 아니야. 진아. 세 개 줄 정도는 아니야. 이제 이거 닦어. 야, 재밌는 친구네. 좋아, 좋아. 아, 진짜 좋아, 좋아. 어? 잘했어. 아, 잘했어. 잘하네, 잘하네. 잘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보니까 진이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외모나 이런 게 얼굴 너무 작고 그래서 진짜 준수해. 나중에 연연과를 또 한다니까 활동하면서 이미 연기를 해도 꼭 정말 잘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인물이 딱 드라마 얼굴이야. 잘생겼어. 아, 저 뭐 소소한데요? 아, 이 친구. 뇌생남 나오면 뇌생남. 별거 아니고. 사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친구인데 저는 소소하게. 우선 마지 심슨. 심슨의 그 엄마 아세요? 어,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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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알죠, 알죠. 저희 세대입니다.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입이 똑같은데요? Think about the pink eye. Don't you wanna think about the smell of teeth? Don't you wanna think about the pink eye? I don't wanna think it's much sense. 대박쳐도 될까요? 뭐지 않아? 어, 바라쳐요. 어, 바라쳐요. 비가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서 비가. 어, 뭐지, 뭐지? 비 드디어 나왔구만. 영어를 아셨잖아요. 네. 카메라. 이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네. 해바라기 영화 아시나요? 와, 감사합니다. 거기에 있는 오태식. 예. 거기에 있는 그 친구의 두 명의 네. 그 보스 네.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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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을. 아, 디테일. 내가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 맨 마지막 네.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네. 오태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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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받쳐보세요. 뭐야? 야, 뭐야? 받아보시면 돼요. 몇 번 다시 해. 몇 번 다시 해. 몇 번 다시 해. 못 할래? 아, 저 정국이랑 정국이 같이 하자. 아, 그래. 스폰지밥 아십니까? 오, 네, 아, 아, 잘 알죠. 이 지금 양아TV 컨테이너에서 네. 스폰지밥을 그대로 한번 네, 제가 내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똑같이 하는 거 같아. 네, 제 징징입니다. 네. 들어갈 틈이 없어. 사실 다 사실 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고민 안 해요. 집안 집안. 아니 내가 순대팀이지만 솔직히 잘한다. 우리 야마TV에서 이 애니메이션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 디테일이 아,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쪽은 굉장히 저희가 선호하는 쪽이 아니라 아닌데, 아니, 나 진짜 잘한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 잘했어. 와서 바로 자, 자, 비 받아야지. 야, 비가 계속 받고 싶습니다. 바지가 짧아가지고 지금. 왠지 되게 팀이 이쪽이 더 많은데 되게 외로워 보이잖아. 혼자 싸우는 것 같아, 약간. 짠하다. 이 팀이 짠하네. 야, 진도 진짜 못된 게 자기가 다 끝났다고. 이제 구경해. 맞다. 배우 오태식. 와, 오태식이야. 영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외로워. 쟤 지금 외로워. 혼자 나간다 또. 아우, 외로워. 에라이!
해보겠습니다. 나다.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다짐하고 니를 그랬어야 되냐? 오. 그렇게 다 가져가면 속아 울었냐? 야, 비가 혼자 외로운 상황을. 바비킴 좋네. 바비킴 좋아. 바비킴. 나으면 같이 하는 거. 사랑이란 거. 잘한다. 밖은 넘어서. 나으 선배님. 내 손자에 너. 오. 가파리. 잘한다. 사랑을 후회. 너무 집중했어. 누구야? 준비했어? 하동균 선배님. 오케이. 오, 갑자기. 밖에서 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나비야. 오. 나비야. 너를 부아. 부아. 와, 웃기다. 디테일 살아있어. 재밌었어. 저희가 정말 불타는 전쟁의 막이 내렸습니다. 아, 자, 각 팀장님들은 레알 박스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아이고. 아, 너무 무겁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 한 번씩 주세요. 모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판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점. 15. 야! 와! 야! 부스타트! 시작이 좋아. 20점! 오! 잘해요. 아, 나이 났으면 아닙니다. 5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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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15점 정도 나와주면 우리가 또 승산이 있어요. 그렇지. 아, 이거 마이너스 10이구나. 자! 끝이 보이네요. 아유, 아유.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슬슬. 그러니까 마이너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나왔어. 아, 아~ 자, 네.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이 높은 높이 됩니다. 오, 10. 오케이. 자, 이거 하지 마시오. 현재 40대. 역전한 것 같은데. 와, 역전했어. 진짜? 불안한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10! 아, 예, 예. 괜찮아요! 와, 좋아. 15점 됐는데. 알겠습니다. 허수아비 씨? 알겠습니다. 허수아비 씨? 오. 네. 아, 오. 현재? 동점. 동점이에요. 마이너스 맞나? 아, 마이너스 하나 큰 하나 있는데. 와! 그래서 마이너스 아닌 거지. 자, 마이너스 아닌 됩니다. 네, 그쵸. 기대하셨어. 이거 끝인다, 이거. 5. 5. 5. 5. 5. 네, 저희 3개 남았습니다. 저희 하나 남았습니다. 2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아, 제발 둘 다. 없어. 아, 아. 아. 할 뻔했네. 진짜로 5. 5. 굉장히 불꽃입니다. 다시 하나 또. 야, 제발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돼, 제발. 파이! 오케이! 아, 역전. 좋아, 좋아. 제 맞아. 마이너스만 아닙니다, 마이너스만. 세요 아, 5점 차이야? 아, 진짜? 야, 팀다. 이렇게 팽팽한 적이 없어? 이렇게 팽팽한 적이 없어? 마이너스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되게 15점만 들어있어.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짜증나, 짜증나. 이게 뭐라고 쪼인다. 이게 진짜 쪼인다. 알 까는 건 왜 야, 너네 알지? 너네 심지어 같은 팀이야. 와, 이거 역전 나올 수도 있겠네. 역전인가 보다. 역전인가, 아. 자, 우리가 웃느냐?
아니면 끝나고 나 빠져 맞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아, 걔 이렇게까지 했어. 아, 요런거까지 했네. 우리 위에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 과연 이 시간 생각합니다. 저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저 무 갖고 대기 좀 하세요. 여기 서 있어. 민호팀부터 가겠습니다. 몇 점 됐던 애시죠? 55대 60입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어쩌면 마이너스. 우와! 와! 왔어. 맞아. 여기 한 장이 남아 있어. 15점, 20점이 나오면 하하팀이 이긴다. 10점 나오면 하하팀. 몇 점이에요? 내 기타. 설마. 마이너스. 5점이야? 아! 팀장님은 오늘 팀의 MVP를 뽑아줘. 정말 잘했지만 마지막까지는 우리 B한테. 와, 좋다. 정말 잘했어. 잘했어. 네. 자, 우리 장인의 훈남긴. 네. 좋다. 예. 아, B 저 끈질기고 보세요. 예. 이걸 받고 너의 음악 성을 더 키우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 여기 이긴 팀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받고 너희들이 혀를 풀도록 해. 우리 마지막으로 소감이 어땠는지 한 번씩 얘기를 해주세요. 아, 제가 방송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디스하다. 야, 이거 끝났어요, 디스하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와, 이거 뽑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또 점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케이. 사랑합니다. 네. 우리 랩몬. 야, 야만TV 야만 동영상 제 이름처럼 야동만 남기고 가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너무 웃다가 즐겁게 놀려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 진짜 웃다가 턱이 아픈 거는 진짜 턱이 가세요. 턱이 너무 아파요, 지금. 아, 정말 재밌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열심히! 아, 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수가! 네, 아까 제가 가영이 더 웃길 거라고 해가지고 하영 뽑았으면 난이었어요. 여러분 방송에서 안 보이는 민호 형의 개인 기량이 너무 출중한 것 같아요. 하기 전까지는 저와 하하 형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거! 아니야. 재미없다는 게 아니야. 민호 형 웃겨. 재미없다는 게 아니야. 처음 느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아, 오늘 정말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기분 며칠 동안 못 잊을 것 같고 이 마사지 정말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와가지고 열심히 끝까지 함께 해준 우리 방탄 소년단 BTS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 같이 야마 나도 난 잘 몰라.